학교를 다닐 때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별명 같은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별명, 공부 잘하니까. 저 공부랑 관련된 별명은 없는 것 같고 제가 사실 작년에 IY의 전소민 씨 팬으로 좀 활동을 많이 했어서 팬으로 활동. 그 와중에 팬으로 활동도 했어요? 아 진짜? 아 공부하는 와중에? 네. 그래서 친구들이 전소민 덕후라고 되게 많이 그랬어요. 전소민 덕후가 그 아이였구나. 전소민 알지 않아요? 소미한테 이 얘기를 직접 들은 적 있어요. 아 티오 영래 오빠. 아 사인 받았네요. 노래를 들으면서 뭐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풀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니까 학교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비법이 있어요? 비법은 그냥 교과서 열심히 보고 선생님들 수업 열심히 선생님들 수업 열심히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그럽니까? 그걸 뉴스 인터뷰나 하시고 좋은 학원 있으면 얘기 좀 해주고 내가 쪽지게 선생님 있으면 좀 전화번호 좀 알려주고 하나만 하나만 딱히 비법이라 아 이 사람이 정말 친구 정말 빡빡하네 정말 아니 근데 나 궁금해요 하루에 공부를 한 얼마나 했어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할까? 그냥 수업 시간에 듣고 밤에 야자 한 4, 5시간 하고 그리고? 주말에 공부 더 하고 진짜?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전소민 노래 듣고? 오래 앉아있는 거 중요한 거보다는 네. 앉아서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집중을 얼만큼 하고 저 친구는 분명히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머리가 좋아지는 훈련법 같은 거 있어요? 딱히 훈련법이라기보다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한 400권 정도 읽었고 와. 와우. 진짜 빠르지 않았어? 학창시절에 읽은 거 다 합치면? 400권. 그러면 한 1500권. 역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책을. 여자친구. 는 없습니다. 아. 근데 미팅 많이 하지 않아요? 지금 한참 많이 하지 않았어요? 미팅이요? 일요일도 잡아놨어요. 아, 아 지금? 아 일요일 잡아놨어요? 이거 완전 풀렸구만 이제. 아 일요일 잡아놨어요? 성적표 나왔어요. 잘 되길 바라요. 귀여워.